믿는 크리스찬들이 외치지를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 나름대로 시간 나면 제가 열심히 나갔고, 저 1인 시위도 한 사람입니다. 광화문 앞에 태극기 혼자 들고 애국가 부르면서 1인 시위했어요. 이제 앞으로 3.1절, 저 지금 스케줄 조정 잘하고 있습니다. 3.1절 나가서 열심히 우리 국민들이 3.1절 그 만세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외치러 나오는 거죠. 그래도 제가 목사 칭호를 받으면서, 그때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는 기도만 하지. 전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마틴 루터 신대원 나왔습니다. 마틴 루터 기도만 한 사람 아니에요. 그도 농민운동 했고, 그도 나가서 싸웠어요. 교황청 가서 싸우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땐 교황청이 최고의 권력기관 아니었습니까? 왕도 좌지우지하는. 이러면 안 된다고 외친 게 마틴 루터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났고.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잠잠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아니, 그렇다면 구약의 역사가 뭡니까? 구약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전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목숨을 바쳤고, 또 된 나라 안 된 나라 다 나라 위에서 그들 나름대로. 이게 왜 우리 기독교는 정치에 관여, 정치에 관여하면 정치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나 정치를 위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외칠 수는 있어야죠.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권이 있고 국민이 주인인데, 아니 믿는 크리스찬들이 외치지를 않은 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 나름대로 시간 나면 제가 열심히 나갔고, 저 1인 시위도 한 사람입니다. 광화문 앞에 태극기 혼자 들고 애국가 부르면서 1인 시위했어요. 이제 앞으로 3.1절, 저 지금 스케줄 조정 잘하고 있습니다. 3.1절 나가서 열심히 우리 국민들이 3.1절 그 만세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외치러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외치러 나오는 거지. 무슨 뭐 어떤 과시, 무슨 뭐 파워를 뭐 이렇게, 그 아니죠. 우린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 들으세요.